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4년 만에 네, 이 운악산 축제가 열리는 것 같은데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원래 이 포천이 축제도 많고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많이 왔었는데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축제에 찾아오게 되고 또 이렇게 진행을 맡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기념식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념식은 내빈 소개, 국민의례, 표창수여, 기념사, 축사, 기념식 선언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박수 칠 때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15만 포천 시민의 안위를 책임지시는 백영현 포천시장님 네 분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은 포천시위의 서과석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의 김성남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의 윤충식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포천시위의 연재창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포천시위의 안혜경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포천시위의 조진숙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은 포천시위의 김현규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으나 네, 시간 관계상 생략하여 주심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7회 포천 운악산 단풍축제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청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제청하겠습니다.